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오늘은 파티션 화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티션 화분. 네, 파티션이 붙어 있는 화분을 파티션 화분이라고 하고요. 네, 파티션은 어떠한 공간 분리를 하거나 가리는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파티션 화분도 동일하게 공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리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집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괜히 친하지도 않는데 눈 마주치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참 불편하고 민망하죠. 네, 전에 영상으로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난간을 가릴 수 있는 PVC 라티스. 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PVC 라티스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PVC 라티스는 난간이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네, 요런 난간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요런 난간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이 파티션 화분을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분 형태이기 때문에 건물에 못질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혼자서 가구 형태로 서 있으면서 옆집과 공간 분리도 되고 사생활 보호도 되고 꽃이나 식물도 심을 수 있고 아주 구 방부모 화분 제작 영상은 다들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방부모 화분의 뒷부분 파티션만 부착해 주시면 파티션 화분 완성 끝! 참 쉽죠? 요즘 이런 아파트 단지처럼 서로 모여있는 전원주택이 유행이죠. 하지만 문제가 너무 옆집과 다닥다닥 붙어있고 아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고 아 불편하네. 경기 구독자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티션 화분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400에 1500 화분으로 만들고 파티션 높이는 1800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화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화분 아주 멋지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사용 목재는 방부목 21에 120, 방부목 데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목재죠. 두께 21에 폭 120. 네, 한쪽은 골이 파져 있고 한쪽은 민자입니다. 네, 원하는 곳으로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한 장 가격은 4,500원입니다. 무지 싸죠? 네, 이게 제일 싸고 야외에서 사용하셔도 썩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파티션 높이는 1800 높이로 해주셨습니다. 네, 1800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네, 키180 넘으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190 넘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네, 옆집과 공간 분리가 완벽하게 잘 되었죠. 네, 올스테인으로 마감실 완벽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밤색이 제일 무난무난합니다. 네, 올스테인은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할 때 조심히 작업해 주시고요. 네, 방부모 화분에 38에 90 각재 대주고요. 네, 가림막 부분 21에 120 방부목으로 쭉쭉 피스 결합해 주시면 파티션 화분 완성. 네, 요게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에는 넘어가지 않고요. 네, 또 흙까지 담으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넘어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파티션 화분의 장점 첫 번째, 우리 집에 못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우리 집이 아니고 전월세면 또 집주인 눈치 봐야 되고 또 이사 갈 때 다 원상복구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파티션 화분으로 사용해 주시면 우리 집에 못질하지 않아도 되고 이사 갈 때 간편하게 제거할 수도 있고 아주 굿. 두 번째, 어디든 설치 가능합니다. 네, 외부로부터 사생활 보호 확실히 되고요. 옥상, 베란다, 발코니 원하는 곳 어디든 설치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우 저렴한 가격.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네, 일단 왕초보 누구나 셀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고요. 네, 인건비가 비싼 시대 목수 인건비 굉장히 비쌉니다. 목수 하루 인건비가 두 명이서 한 조로 움직이고요. 공구 포함 하루 약 54만원 정도 나옵니다. 약 54만원 예상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셀프 제작함으로써 여러분들은 54만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구독자님 집이고요. 여기는 무슨 바로 옆집 창문이 보이네요. 와 대박. 엄청 가깝네요. 다 보이겠네. 요건 조금 심하다. 네, 정말로 여기는 공간 분리가 시급한 곳이네요. 네, 파티션 높이 1800으로 두 개 제작해서 옆집과 공간 분리 잘 해주셨습니다.
이건 부산 구독자님 작품인데 400에 1500 사이즈 화분에 1800 높이 파티션 부착해 주셨습니다. 네, 올스테인 마감칠 전 모습이네요. 네, 마감칠 안 하면 방부목은 방부액 때문에 약간 녹색빛을 띱니다. 네, 마감칠을 안 하셔도 이미 방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 맞더라도 목재가 썩지 않지만 목재도 보호해주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예쁘게 올스테인 마감칠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안에 부직포까지 완벽하게 잘 깔아주셨네요. 네, 부직포를 깔아줘야지 물만 아래로 빠지고요. 모래는 유실되지 않도록. 네, 오늘은 저렴하게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는 파티션 화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왕초보 목공 채널 우드캠TV, 왕초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정보,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네, 다른 목공 채널처럼 자기 기술 자랑 아니고요. 네, 꼭 전문가들만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완초님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니까요. 아직도 우리 형님들 몇 개월째 눈팅만 하시는 분들, 아이고 우리 누님 아직도 할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거라도 직접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킴이었습니다. 안녕.